금발의 커다란 푸른 눈, 훤칠한 피지컬까지 이 인물은 바로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 시즌4를 통해 주목받고 있는 배우 제이미 캠벨 바워인데요. 오늘 영상에선 제이미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파헤쳐볼까 합니다.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영상에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4의 스포가 일부 담겨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제이미는 이번 기묘한 이야기 시즌4에서 뉴빌런 베크나 역할을 맡으며 섬세하면서도 광기 어린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특히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던 순간은 정말 표정, 목소리, 손짓 모두 완벽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얼굴이 좀 생소한 배우라 검색을 좀 해봤더니 알고 보니 우리 모두가 아는 대형 시리즈물들에 꽤 출연을 했었던 배우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해리포터에선 어둠의 마법사 갤러트 그린델왈드 역을, 트와일라이트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뱀파이어 가문 볼트리의 일원 카이우스 역을 연기했습니다. 제이미가 주연으로 등장한 영화도 있는데 대형 소설을 원작으로 한 섀도우 헌터스에서 남자 주인공 제이스를 연기했지만 아쉽게 흥행에 실패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흥미로운 건 제이미의 전 여자친구들도 우리에게 꽤나 잘 알려진 인물들이라는 건데요. 해리포터에서 지니 위즐리 역할을 맡았던 보니 라이트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을 촬영하며 만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3년간 열애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 넷플릭스 시리즈 에밀리 파리의 가다의 에밀리 역할로 화제가 되었던 릴리 콜린스와도 섀도우 헌터스 촬영을 통해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2018년까지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헤어진 상태라고 하죠. 제이미의 과거 출연작들을 쭉 훑어보면 유독 어두운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가 가진 특유의 퇴폐미가 캐스팅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제이미가 기묘한 이야기에서는 미국식 영어를 완벽히 소화했지만 사실 그는 영국인인데요. Good morning, everyone. It's a beautiful day. 또 노래, 작곡에도 재능이 있어 카운터핏이라는 밴드의 메인보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의 재주가 있는 제이미지만 아직까진 대중의 눈에 띌 만한 큰 기회가 없어 안타까워하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더욱 이번 기묘한 이야기 출연이 팬들에게 반갑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어요. 심지어 그가 맡은 빌런 베크나는 시즌4의 메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인물인데요. 제이미는 이 역할에 완전히 몰입하기 위해 극중 베크나의 애착템인 독거미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촬영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일부러 다른 출연진들과 거리를 두는 등 그의 어두운 면모를 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일레븐 역을 연기한 배우 밀리 바비 브라운은 제이미와 촬영을 할 당시 그의 포스가 너무 강력해 실제로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히 베크나가 되기 위한 제이미의 노력이 통한 건지 드디어 대중들은 조금씩 그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또 다음 시즌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 또 어떤 새로운 작품에서 그를 만나볼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배우 제이미 캠벨 바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빠이.